안녕하세요. 동양미인 의원 원장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신개념 필러 울트라콜, 일명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성과 자연스러움입니다. 주변에서 얼굴 탄력이 떨어져서 실리프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안전하게 실리프팅에 사용되던 PDO 성분을 세계 최초로 미세가루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울트라콜입니다. 탄력이 떨어진 부위에 캐눌라라는 안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 밑에 주입하면 피부 밑 조직에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볼륨감, 탄력, 리프팅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기존 실리프팅 시술 시 시술 직후 피부에 굴곡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 제품은 체내의 볼륨을 높이는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반면 울트라콜은 PDO 미세가루가 체내 콜라겐을 촉진하여 볼륨감과 리프팅 효과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발합니다. 이 주입된 PDO 성분은 6개월 전으로 완전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결절이나 다른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에 사용되던 PDO 성분을 미세가루로 만든 것이 울트라콜인데 같은 성분으로 입자가 좀 더 작은 게 100, 약간 굵은 게 200입니다. 울트라콜 100은 얼굴 피부 전체가 쫀쫀해지고 탄력을 주면서 피부톤이 개선되는 콜라겐 부스터 목적으로, 울트라콜 200은 특정 부위 자연스러운 볼륨과 리프팅 효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울트라콜 100은 기존의 스킨 부스터처럼 사용되는데 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있는 분에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마, 앞광대, 턱 부위, 이 하이라이트 부위에 시술 시 피부 톤이 맑아지면서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울트라콜 200은 약간의 볼륨감과 탄력 리프팅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팔자 주름 부위나 턱선 라인 처진 환자, 눈 밑 앞광대, 이마 부위에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개개인과 동반 시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1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트라콜 100은 에어샤인이라는 장비로 피부와 피부 사이에 공기를 주입해서 에어 포켓을 만든 후 울트라콜 100을 주입하면 더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주름 개선 목적으로 약간의 보톡스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울트라콜 200은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위해 시술 후 리프팅 레이저를 추가하거나 실리프팅과 함께 시술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고 3일 정도는 염증의 이유로 술, 담배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는 신개념 콜라겐 부스터 울트라콜 100과 일명 볼륨 부스터 주사인 울트라콜 2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동양미인의원 원장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